자동차의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전하는 모터그래프 팝. 오늘은 정지에서 시속 96km까지 도달 시간이 가장 짧은, 출발 가속력이 가장 뛰어난 양산차 탑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맥라렌 피안입니다. 전 세계에 단 375대만 생산된 한정판으로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슈퍼카예요. 엄청난 크기에 에어 인테이크가 문에 달려있는 것이 특징. 처음부터 세게 나가는데요? 9위는 포르쉐 911 터보 S입니다. 911은 1963년부터 한결같은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또 고상하지만은 않아요.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엔진으로 꽉 차있죠. 고래가 나타났다! 이 고래 꼬리 같은 리어 스포일러는 포르쉐 911 터보 S가 가진 과격한 성능의 상징이래요. 8위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입니다. 이 차는 람보르기니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확실하게 반영한 모델로 희소가치 또한 매우 뛰어난데요. 탑10 중 유일하게 순수 자연흡기 엔진만 사용한 모델이라고 하니 더 대단하죠? 아벤타도르 짱! 대단해! 7위는 니산 GT-R 니스모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생산되는 리스트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인데요. 탑10 중 유일한 메이드 인 재팬! 스포츠 쿠페 시장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로 무지막지한 출력답게 고질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드리프트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6위는 포르쉐 911 GT2 RS입니다. 강인한 느낌을 주는 공기 흡입구가 인상적인데요. 민첩성과 균형감, 넘치는 파워가 조화를 이루는 이 차. 하지만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과부 제조기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5위는 포르쉐 918 스파이더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918대만 한정 판매했다고 해요. 측면에 움푹 파인 도어라인 디자인은 금방이라도 발사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연비가 무려 33.3km! 와, 연비가 좋다고 하는 자동차들을 압도하는 수치인데요. 대체 이 차 부족한 게 뭘까요? 4위는 부가티 베이론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시속 400km와 양산차 역사상 최고 출력 1000마력을 돌파한 슈퍼카인데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빠른지 최고 속도로 15분만 달리면 타이어가 다 녹아버린다고 해요. 게다가 베이로는 가장 빠른 경찰차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3위는 부가티 시론입니다. 500대 한정판 모델로 최고 출력 1500의 괴물 마력인데요. 전작인 베이론 대비 25% 더 강력해진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판매 가격은 30억 원대. 그런데 다시 이 차를 6대나 구입한 용자가 있대요. 대단하다. 2위는 테슬라 모델 S P100D입니다. 전기차도 어마무시하게 빠르다. 테슬라의 독보적인 기술로 제작된 순수 전기 구동 파워트레인은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데요. 이스터에그인 루디크로스 모드를 실행하면 빠른 차에서 우주 최고 빠른 차로 변신. 우와, 단체로 롤러코스터 체험 가나요? 대망의 1위는 다츠 챌린저 SRT 데몬입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다. 지옥에서 담금질한 드래그 머신, 분노의 질주의 그 차! 미국 드래그 협회에서조차 출전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앞바퀴가 들리는 휠리도 가능하대요. 역시 1위의 위험이란. 지금까지 출발 가속력이 가장 뛰어난 양산차 탑1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혜씨, 그동안 바쁜데 녹음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가끔씩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잊지 마세요. 2018년 한 해도 모터그래프와 함께 해주실 거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는 모터그래프 김다혜, 김은진이었습니다.